지난 동영상에서 조재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이 비껴치기를 소개했는데요. 챔피언 포인트가 나오기 전에 조재호 선수가 친 옆돌리기가 연습해 볼 만한 배치인 것 같습니다. 당구박사 앱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재호 선수는 노란 공입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을 때 노란 공으로 흰 공을 쳐서 득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옆돌리기 짧게 치는 것도 빨간 공의 위치가 쉽지 않은 곳에 있고요. 더블 쿠션이나 횡단도 어렵고, 또 빨간 공을 길게 치는 세워치기 시도는 할수 있지만 그렇게 확률적으로 득점 확률이 높은 배치는 아닌데, 조재호 선수가 이걸 뭘 치나 했더니 옆으로 스핀벌레 형식으로 옆돌리기를 길게 쳤습니다. 어떻게 계산하고 설계해서 칠수 있을까요? 쿠션에 붙어있는 공의 옆돌리기는 볼 시스템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목적구의 수를 보면 볼 시스템으로 계산했을 때 1라인, 2라인, 3라인, 4라인이니까 3.5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 6, 7, 8 정도에 오면 득점이 되겠죠? 그래서 8. 그리고 내공과 흰공이 아래로, 내공이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0.5 정도로 생각하면 3.5 더하기 8 더하기 0.5는 12죠. 이렇게 두께와 회전의 조합이 10 이상인 배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쳐서는 득점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점을 좀더 내려서 끌어치거나 당점을 조금 올려서 복구 현상을 일으켜서 길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웃시 방향 3팁으로 두꺼운 두께를 강하게 쳐서 스핀볼의 형태를 만들면 여기가 아니라 이곳에 오더라도 회전이 많아서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얇은 두께로 치면 흰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가게 되어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꺼운 두께를 회전을 많이 주고 강하게 쳐서 스핀볼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시 방향 3팁, 두꺼운 4분의 3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강하게. 회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아무튼 두꺼운 두께를 3팁 이상의 회전으로 강하게 친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아, 좋은 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해법 또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 조재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 이렇게 수록을 했고요. 볼 시스템이나 옆돌리기 파트에도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BPS.